그저 음악 하나만으로 아주 웅장하게 때론 비극적으로 때론 운명적 사랑의 주인공으로 때로는 마치 인류의 운명이 나에게 걸려있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죠. 이처럼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영화 속 OST들은 영화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심지어 영화보다 음악이 더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자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한 62번째 지린 시리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영화 속 지렸던 OST들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며 전율까지 선사하는 전설의 BGM 바로 영화 레퀴엠에 채용된 영원한 빛입니다. 4분의 4박자 템포의 현악기 조합으로 지리게 비장한 느낌을 주는 이 OST는 거의 역대급 최고의 OST란 평을 받으며 수많은 거장들의 블록버스터 영화 및 예고편에 편곡돼서 차용되기까지 하는데요. 그중 몇 개만 훑어보아도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나는 전설이다, 다빈치 코드 등 실로 어마어마한 영화들에 사용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 OST가 처음 사용된 영화 레퀴엠은 다른 마약 복용으로 나락에 떨어진 마약쟁이들을 그린 오 끝판왕 영화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작품은 영국의 모 영화 사이트에서 꼽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영화 베스트 30 중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악명 높은 후유증을 자랑하는 영화인데요. 하지만 이 마법의 OST는 영화 역사 최대 규모의 판타지 블록버스터에도, 좀비 블록버스터에도, 그리고 마약쟁이 초우울 영화에도 잘 어울리는 진짜 마성의 OST이자 최고의 영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주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OST이죠. Indefinitely. 수많은 이들의 인생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영화 노팅힐의 쉬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여주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남주의 꿈같은 로맨스를 그린 이 영화는 각종 갈등으로 남주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여주의 마지막 기자회견 현장에서 If Mr. Thacker realized he'd been a daft prick 그녀를 붙잡기 위한 and got down on his knees and begged you to reconsider whether you would in fact then reconsider 남주의 마지막 질문들이 이어지고 Yes, I believe I would 곧이은 영화의 극 하이라이트. Anna, how long are you intending to stay here in Britain? Indefinitely. 여주의 지리는 대답과 함께 흘러나오는 이 절묘한 OST는 수많은 남성들의 심장을 폭발시켰죠. 심지어 이 장면 하나로 이 영화를 인생 최고의 로맨스 영화로 꼽는 이들을 양성할 정도였는데요. 개봉한 지 무려 20년이 훌쩍 넘은 이 영화의 OST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예식장에서 오리아는 뺨치는 영지호 신부 입장곡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노래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파급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사례이죠. 시적인 가사 그리고 감미로운 보컬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비긴 어게인의 메인 타이틀곡 로스트 스타즈입니다. 당시 여주였던 키이라 나이틀리가 부른 잔잔한 어쿠스틱 버전도 상당한 여운을 불러일으켰지만 역시나 찐 가수인 애덤 리바인의 목소리가 담긴 이 버전이 수많은 관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여담으로 다소 난해한 OST의 가사와 흥행에 불리한 음악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국내 개봉 당시 그 유명한 명량의 아성을 뚫고 340만 역주행이라는 기염을 토했죠. 다음은 영화는 몰라도 노래는 안다의 대표주자이자 왕과이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이 빛난 홍콩 영화 최고의 수작 중 하나이죠. 영화의 제목과 동명인 OST 해피투게더입니다. 특유의 색감 그리고 수려한 절경을 운치있게 담아낸 낭만 그 자체인 이 작품은 그 당시 수많은 아류작을 낳으며 소위 간지 연출의 교과서로 등극했는데요. 졸라고도 그거 특히 엔딩 말미를 장식했던 영화의 쓸쓸한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OST는 당시 쿠키 영상 문화가 전무하던 그 시대에 수많은 관객들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있게 만드는 미친 영웅을 선사했죠. 이후 여러 작품들에서
경제적소에 활용되는 등 그야말로 만능 BGM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엔딩용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OST죠. 바로 수면. 영화 장하옥련에 나왔던 OST 돌이킬 수 없는 걸음입니다. 고전설화인 장하옥련전을 현대판으로 각색한 이 영화는 미장센 하나는 끝내주기로 소문난 김지훈 감독의 호러 연출작인데요. 허나 장르적으로 분명 공포스러운 소재가 가득했음에도 작중 비극적인 분위기와 대비되는 듯 또 너무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이었죠. 영화의 엔딩 OST로 사용되어 관객들이 느끼는 서글픈 감정을 58,000% 배가시키며 음악이 곧 서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지리는 케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빼어난 연출, 미술, 반전, 음악 5위일체로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당시 최종 관객수 314만 명을 불러모으며 국내 호러 영화 흥행 1순위에 등극하게 되었고 그 기록은 개봉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듣기만 해도 그 영화가 바로 떠오르는 지리는 OST. 세계의 빅슬립입니다. 작품을 정확하게 꿰뚫는 메인 테마인 빅슬립은 기존 누아르물에서 많이 쓰이던 터프하며 강렬한 선율과는 달리 역으로 서정적인 톤이 담긴 클라리넷을 활용해서 화면 속 음울한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이질적 정서로 그 비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라 졸립 타임. 뭔가 웅장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프면서도 씁쓸한 정말 여러가지 복합감정을 느끼게 하는 띵곡 중의 띵곡이죠. 덕분에 관객들은 훨씬 더 무게감 있는 흡입력과 함께 작품에 더욱 깊게 빠져들며 사실상 안 본 사람이 없는 국민영화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영화 역대 OST들 중 가오 상승력 하나만큼은 압도적 1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밤에 혼자 틀어놓고 가만히 듣다보면 맞짱 뜨실 분 선착순 58,000명. 다음은 영화 내용의 엔딩곡 Shape of My Heart입니다. 그 오프닝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움과 동시에 개봉한 지 무려 29년이 넘은 이 내용이란 영화를 바로 떠오르게 만드는 강렬한 OST였는데요. 클래식한 기타 사운드와 어우러진 감각적인 가사로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작중 고독한 킬러로 살아가는 주인공 레옹의 모습과 놀라운 싱크로를 보여주었죠. 마치 영화의 내용이 한 곡의 모조리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모두가 레옹의 대표 OST로 알고 있는 이 곡은 사실 영화의 메인 OST가 아니라 그저 엔딩 크레딧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삽입곡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허나 I think we'll be okay here.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지리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메인 OST보다 깊은 여운을 남긴 불후의 명곡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이었죠. 다음 이 주제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될 2023년 최고의 OST 스즈메의 문단 속의 스즈메 피트워크입니다. 이 영화는 뛰어난 시각효과와 지리는 연출 그리고 환상적인 OST들로 호평을 받으며 국내 누적 관객 무려 555만 명을 기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OST가 그 완성도의 50%는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듣기만 해도 작품 전체를 꿰뚫는 감정을 전달하며 신비스러우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데 특히 이 오프닝 시퀀스를 극장에서 돌비 애티모스 사운드로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작품에 나온 수많은 OST들 중 대부분이 환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더 뽑자면 도쿄 전공이죠. 아름다우면서도 두렵고 서늘한 이질적인 신성함을 주는 목표를 파괴하는 미미지의 상황에 이보다 더 적합할 수 없는 지리는 OST였는데요. 그런데 이 역대급 감동을 이번엔 돌비 애트모스를 뛰어넘은 영화가 풀상영됨과 동시에 모든 BGM을 풀오케스트라가 현장감 있게 들려주는 지리는 곡이 있다고 하죠.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스즈메의 문단 속 공식 필름 콘서트입니다. 영화 속 OST가 등장했던 모든 장면에 맞춰 통상적인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국악기인 대금을 비롯해 전자음악, 심지어 합창까지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지리는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 울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극찬 후기가 쏟아지며 호평일색인 무대인 만큼 스즈메의 문단 속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개봉 당시 극장에서 느꼈던 그때의 그 감동을 이번엔 라이브로 현장에서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끝! 재생 1초 만에 작품이 떠오르는 역대급 전설 작품의 역대급 OST 핑크 솔저스입니다. 드라마의 상징적인 OST이자 옥겜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분홍병정들을 나타낸 곡인데요. 작품을 이보다도 완벽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사실 이 곡은 김성수 음악 감독이 다른 뮤지컬 작품에 활용하려다 반응이 좋지 않아 남겨뒀던 곡을 재활용한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 촬영본 믹싱 과정에서 테스트 겸 해당 음악을 입혀보았고
텔레토비 뺨치는 발랄한 외관과는 달리 실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병정들의 모습과 너무나 절묘하게 잘 어울렸기에 오징어 게임의 OST로 그대로 낙점되어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꺼이 톡톡 꽂히던 이 정감 돋는 OST에도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선 그 노래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337 박수에서 모티브를 받아 이를 작곡했다는 정재일 음악 감독은 작중 벼랑 끝에 몰린 어른들일지라도 네 엄마! 네 엄마다! 그 시작은 모두 순수한 어린아이였다는 점을 착안해 직접 리코더를 불며 일부러 엉터리스러운 멜로디가 섞인 실험적인 OST를 완성한 것이었다고 하죠. 하나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회의자본이 투입된 이 시리즈에서 그것도 첫 오프닝부터 이런 모험을 시도한다는 건 고니 돌고 갈 엄청난 도박수였는데요. 이에 시리즈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은 몇 날 며칠 무수한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이 OST야말로 오징어 게임이란 주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고 훨씬 진지한 분위기로 제작된 기존의 후보곡 대신 도전적인 오프닝으로 이 곡을 발탁하였죠. 그 결과 시작부터 극에 대한 흥미를 58,000% 끌어올리며 옥겜 흥행신화의 첫 스타트를 끊어준 7인 띵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정재일 음악 감독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천재적 OST가 있죠.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전세계를 휩쓴 또 한편의 작품이자 세기의 걸작 기생충의 OST 믿음의 벨트입니다.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을 기깔난 블랙코미디로 그려낸 이 영화는 이번에도 정재일 음악 감독의 손으로 빚어낸 세련됨과 천박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OST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기택팸의 지리는 위장 취업쇼를 장식한 믿음의 벨트 스코어는 유머와 진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멜로디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 이 영화의 상징적인 OST였죠. 그런데 너무나 세련돼서 당연히 현존하는 클래식을 가져와 편곡한 줄 알았던 이 곡은 놀랍게도 오직 기생충만을 위해 100% 새로 창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음악감독 피셜에 따르면 연출자인 봉 감독이 원했던 곡의 느낌은 먼저 우아한 바로크 양식을 취하되 막상 계속 듣고 있으면 어딘가 어설프게 느껴지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괴상한 형태의 하드코어 주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고전 클래식의 형태만 따온 이 가짜 클래식은 결과적으로 스크린에 비친 기택팸의 취업 또한 진짜가 아닌 가짜임을 은연중에 드러낸 실로 지리는 성공이었던 것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담으로 이 OST는 완벽주의인 봉 감독에게 무려 7번이나 퇴짜를 맞은 끝에 겨우겨우 탄생한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리는 음악을 작곡하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섞인 노력을 들였을 음악 감독님의 노고에 리스펙! 한편 이 분야에 절대 빠져선 안 될 끝판왕 작곡가가 있죠. 바로 헐리우드 최고의 음악감독 한스 짐머입니다. 그가 작업한 영화 OST는 듣자마자 집힌 뒤 지를 만큼 강렬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자랑하기로 유명한데요. 없어요. 이를테면 마이클 베이의 액션 스릴러 영화인 더 록의 OST는 그의 시그니처 특성이 58,000% 반영된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사상 역대급 악역 중 한 명인 헌넬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오프닝 스코어는 오로지 도입부의 OST만으로 이 영화가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닌 의미심장한 스토리를 지닌 액션 스릴러가 될 것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바 있는데요. 또한 이젠 캡틴 잭의 얼굴만 봐도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이 음악은 각자의 야심을 품고 항해하는 파란만장한 해적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후속편에서 전설 속 생물 크라켄의 모습을 그대로 청각화시켜 압도적인 공포감을 선사하는가 하는 대전투 앞에 총집결한 수많은 해적들이 열기어린 모습을 3부작을 마무리하는 듯한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로 비장하게 그려내기도 했었죠. 이어서 한스 짐머의 손에서 탄생한 또 다른 역대급 테마 나이트의 메인 테마입니다. 전선에서 맹활약하는 다른 히어로들과는 달리 뒤편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홀로 묵묵히 희생하는 영웅의 모습은 굉장한 물씬 넘치는 이 명곡을 통해 캐릭터 본연의 매력이 제대로 부각된 효과를 낳았는데 또한 작중 메인 빌런이자 배트맨의 영원한 적수인 조커의 경우 해당 캐릭터의 위험성을 청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실제로 피아노 현의 면도난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소음을 길게 늘어뜨렸고 그 결과 Why so serious?
불안하고 불쾌하며 그러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느낌의 지리는 섬짓함이 더해지며 영화 사상 최고의 악역이 탄생한데 일조하였죠. 그리고 한스 짐머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OST이자 만인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명곡이죠.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메인 테마고 퍼스트 스텝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모든 인류의 운명이 나에게 걸려있는 듯한 애틋하고 절실하며 위대한 여정의 느낌을 주는 작품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해주는 띵곡인데요. 그런데 이 소름돋는 마스터피스 음악이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영화같은 비하인드 속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고 하죠. 사실 인터스텔라가 촬영되기 한참 전 놀란 감독은 OST 제작을 위해 줄곧 함께 작업해온 한스 짐머에게 시나리오 한 페이지만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인터스텔라의 내용이 아닌 우주라곤 1도 섞이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나는 아버지에 대한 글이었다고 하죠. 그렇기에 당연히 이 영화의 장르를 1도 예상하지 못한 한스 짐머는 내용을 보자마자 이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란 확신으로 하루만에 멜로디를 만들어 놀란 감독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디어만 보유한 채 연출 방향을 고민하고 있던 놀란 감독은 이 음악을 듣고 난 뒤 자신의 숙명이 단지 SF 장르를 훌륭히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감동적인 사랑을 잘 풀어내는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그 즉시 영화 제작에 착수했다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악기들 중 굳이 다루기 힘든 거대한 오르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There's something very human about it because it can only make a sound with air. 한스 짐머는 사람의 신체와 흡사하게 작동하는 이 오르간의 방대한 소리를 통해 스크린 너머로 접하게 될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그 미지의 공간에 놓인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관객들이 고스란히 느끼길 원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베테랑 작곡가의 노력미로 탄생한 이 애절하디 애절한 곡은 마침내 수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뒤흔드는 지리는 OST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곡은 저의 1티어 노동요이기도 한데요. 이 노래를 틀고 대본을 쓰면 마감을 못 지킬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지리는 사명감과 함께 작업의 능률을 극도로 끌어올려줍니다. 마지막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최고의 OST이죠.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바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엔딩곡 See You Again입니다. 촬영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포로커에 대한 헌정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그의 생전 영혼의 듀오였던 빈디젤의 추모어린 대사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 속에서 그와의 작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찰리푸스 역시 당시 비슷한 사고로 자신의 친구를 잃은 까닭에 애통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때마침 OST 참여 제안을 받자 그간의 심정을 모두 담아 이 노래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후보곡들 중에서 그의 곡을 접하게 된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마치 평생의 친구와 제외한 느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You can leave without saying goodbye.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엔딩 크레딧에 등극한 See You Again은 OST가 첫 공개된 2015년 당시 그 유명한 싸이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를 뛰어넘으며 자그마치 65K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였죠. You'll always be with me and you'll always be my brother. 당신이 90년대생 이상이라면 음악을 모를 리가 없죠. 제 어린 시절 매 주말을 설레게 했던 주말의 명화 오프닝 곡인데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음악만 들으면 그때의 그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악의 힘은 그야말로 엄청난데요. 앞으로도 영화의 재미를 더해줄 듣기만 해도 전율이 피어오르는 또 그때 그 감정과 여운을 영원히 각인시켜줄 지리는 OST들이 탄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들 외에도 다루고 싶은 OST가 정말 너무나 많았으나 분량상 피눈물을 머금고 목록에서 제외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제 인생 최애곡 중 하나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거장 고 류이치 사카모토를 기리며 그의 걸작 전장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